0361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클라우드웨어입니다. 클라우드웨어, 은,는 동사는 1993년 12월 2일에 설립되었으며, 1999년 12월 21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매매가 개시됨. 동사는 자동 조정 및 제어 장치 제조, 판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주 영업 목적을 2002년 11월에 레드 패키지 제조 및 판매로 전환하였음. 동사는 레드,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 생산 및 판매를 주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부동산 임대업을 일부 영위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93년 12월 자동 조정 및 제어 장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2002년 11월 레드 패키지 제조 및 판매로 전환하였음. 대시 2012년 11월 PCB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주 에큐리스를 흡수합병하였으나 2015년 5월 핵심 사업 역량 집중을 위해 PCB 사업부의 영업을 중단함. 대시 현대 / 기아 자동차의 양산 모델 후속 자동차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레드 제품을 공급하는 등 레드 사업 부문에서 안정적인 사업 구도를 확보하고 있음. 재무 대시 차량용 레드 패키지 및 경관 조명 레드의 판매가 부진한 가운데 금융 사업 부문의 수익도 미발생하여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축소. 대시 외형 축소의 영향으로 원가 및 판관비 부담 가중되며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크게 하락. 그러나 금융상품 관련 수수료 수익 발생 등으로 순이익 흑자 전환.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반도체 및 부품 수급 완화에 따른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 정상화, 차량용 레드 탑재량 증가 등으로 외형 회복 가능할 듯. 2023년 4월 12일 기준 장마감 클라우드웨어의 시가총액은 55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클라우드웨어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276위입니다. 클라우드웨어의 상장 주식수는 6,136만 5,626주입니다. 클라우드웨어의 액면가는 1,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클라우드웨어의 퍼은 13.13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5.3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3.2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83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5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6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49배. 183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0억 원. 13억 원, 마이너스 1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16억 원, 15억 원, 42억 원입니다. 클라우드웨어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번지 40%이고 유보율은 94.26%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50.64이며 전일 대비해서 2.78 더하기 0.21% 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90.62이며 전일 대비해서 8.32 마이너스 0.9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웨어의 2023년 4월 1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906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의